지역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내 공화당 유권자들이 마침내 민주당 개빈 뉴섬 주지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주민 소환 리콜 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개빈 주지사가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는 캘리포니아주 단체들은 현재까지 162만 6,042명의 동의를 얻어 유효 서명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 소환 투표를 성사시키려면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나온 유효표의 12%인 149만 5,709명의 서명이 필요했는데요. 이제 오는 29일까지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이 서명 확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며, 그로부터 30일 동안 주민 소환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들은 이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내 약 20만 명 이상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 철회를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결국 이런 절차가 모두 통과될 경우 이르면 8월, 늦으면 12월쯤 주민 소환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만일 주민 소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할 경우 뉴섬 주지사는 물러나게 되는데요. 2018년 6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뉴섬 주지사의 이번 주민 소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급증한 이유는 표면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명령과 백신 공급 차질 등 무능한 대처 탓이라는 것이 이번 소환 운동을 벌인 공화당계 단체들 입장입니다. 자,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1월 봉쇄 중 뉴섬 주지사 자신은 나파밸리에 위치한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로비스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면서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논란도 불거진 것이 한몫을 했는데요. 뉴섬 주지사는 이미 주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환은 공화당의 주민 소환이라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지지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반유대주의자들과 이민, 그리고 이민제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민 소환이라는 것이 정확한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 소환 운동이 결국 당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차기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집종 경기 우승자 출신의 유명 방송인인 케이틀린 제노와 또 공화당 소속의 케빈 풀코너 전 샌디에고 시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2003년 10월에도 그레이 데이비스 당시 주지사가 주민 소환 투표에서 불신임당에 퇴출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유명한 아놀드 슈와제네거였습니다.